요즘 조중동 그리고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대부분 별로 기사 쓸게 없나 봐요. 허구한 날 무슨 서민 기생충 서민 뭐라고 했다, 진천박 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중권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들 진중권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들 진중권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앞으로 진중권이 우리가 명칭을 통일하자고. 진천박? 아니, 그래도 논객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통일 오늘부로 99 논객 진천박. 극우 논객. 극우 농객으로 불러주자고. 극우 농객. 아니, 극우 농객으로 해주라고. 구구 농객이 아니라, 아저씨. 구구 농객이 아니라, 극우 농객. 구구 농객이 아니라, 극우 농객. 그냥 요즘 거의 하는 짓이 일베 같아, 일베. 그냥 극우 농객이라고 해주자고. 그냥 계속 논평하니까 그냥 극우 농객으로 해줘요. 뭐하러 여러분들 뭐 진석사 왜 그런 애들한테 야, 대한민국 석사들이 다 죽었냐? 그냥 농객 해줘요. 극우 농객 앞에. 걔 여태까지 무슨 진보 진영에서 위장술 부리다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냥 극우 농객이라고 해줘요. 극우 농객. 앞으로 여러분들은 극우 농객 꼭. 이제는 명확해졌잖아. 명확해졌는데 굳이 뭐 진중권한테 화낼 일도 아니야. 우리가 진중권한테 화나는 거 뭐냐? 배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배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원래의 성향을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극우 농객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극우 농객이 얘기하는 거 한둘이야?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극우 농객이라고 해주면 여러분들이 고소고발 당할 일도 없고, 그냥 극우 농객이라고 하세요. 극우 농객.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극우 농객이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진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여러분들, 딴건 아니고, 저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잣, 얘네들이, 민주당이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 후보 낸다고 욕하는 게 자격이 있습니까? 그걸 써주는 언론도 한심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언론임은요, 민주당이 당원을 고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고 부산시장을 내는 것은 결국은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거에서 당연히 이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거든요. 국민의 짐, 국민의 잣 찍기 싫은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선거에서 심판받는 게 옳은 건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땠어요? 박근혜 탄핵될 때 니들 후보 몇명 냈어? 유승민도 니네 편이잖아. 홍준표도 니네 편이잖아. 오히려 탄핵당했는데 후보 두 명이나 내는 새끼들이 누군데?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탄핵됐으면 찌그러져 있든가 하지 후보를 두 명이나 냈던 인간들이에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언론에서 써주는 새끼들 없어요. 그런 거 하나 써주는 새끼 없고, 그냥 민주당, 2015년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에서 사고 쳐갖고, 어떤 무슨, 다시 선거가 이뤄질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거 갖고 꼬투리 잡아요. 그래 놓고, 지금 저쪽, 서울시장 후보, 뭐, 오세훈이 1등이다? 야, 오세훈 때문에 다시 재선거 한 거는 어떻게 될 건데, 오세훈이 중간에 무상급식 갖고 싸우다가 재선거 재보선 해갖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거 아니야?
그 오세훈이 어떻게 또 나오냐고. 아니, 민주당 후보를 내는 거지만, 지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갖고 했던 새끼가 요번에 또 뽑아주면,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관두면 어쩌라고. 그게 말이 돼요? 오세훈이는 지가 서울시장 지가 관두고 나간 새끼예요. 근데 무슨 오세훈이가 저쪽에서 서울시장 후보예요?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아유. 아유, 진짜 세상이. 저는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윤석열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야,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명백해졌죠. 진짜 얘네들, 윤석열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 같이 깜빡 속았는데, 끝까지 윤석열이가 우리를 속였다 그러면,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윤석열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윤석열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지, 너무나 명백해졌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번은 꼭 싸워야 될 검찰 기득권과의 싸움이었는데, 윤석열이 우리가 그렇게 응원했듯이, 조국 수사하듯이 나경원 수사하고 그랬으면, 우리 막또 윤석열 잘한다. 야, 윤석열은 진보와 보수 할것 없이 윤석열한테 걸리면 죽어. 그딴 소리 했을 거라고. 그쵸? 윤석열이가 머리가 좀 있는 놈이면, 윤석열이가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놈이었으면 조국 수사하듯이 만약에 나경원을 희생양으로 잡아갖고 수사했다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을 비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조국을 수사하듯이 나경원 70번 압수수색하고 막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윤석열은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정말 대쪽 같은 검사야. 속았을 거라고. 조국을 잊은 채, 조국이 당한 걸 잊은 채, 윤석열이가 나경원을 그렇게 수사했다 그러면, 우리는 조국과 나경원을 똑같이 수사한 윤석열을 비판하지 못했을 거라고.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조국 장관 수사한 게 너무너무 분하고 그랬지만, 나경원한테도 그런 수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을 비판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 윤석열이가 진짜 이 멍청한 게, 선택적 수사를 하다 보니까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줬다. 너무 고마운 존재야. 응?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최후가 보입니다. 제가 좀 신기가 있잖아요. 그쵸? 자, 잘 맞춰요. 노래 한곡 틀면 몇 명이 남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몇분 후에 다시 원상복구가 될 거라는 것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은 반드시 기소되는 최초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윤석열은 반드시 기소되는 최초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언제? Coming soon. Coming soon. 네. 곧 12월 안에 대검, 그리고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될 것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